정경련이 3년 뒤인 2024년에 한국의 수출이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정경련은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% 증가해 금년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향후 3, 4년 후 한국의 수출이 최근 5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의 추세를 이어나갈 경우 빠르면 2024년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, 헬스와 OLED, 전기차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선행 투자의 결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나면서 수출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습니다.